호남대학교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신개념 OT 알짜스쿨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각 학과별로 신입생들에게 전공체험과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위한 캠퍼스 투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신입생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회를 소개했고 비교과 서포터즈와 입학 홍보대사 및 학교 홍보대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알짜스쿨에서는 응원단 DRP의 공연과 뒤이어 힙합 크루와 여성 댄스팀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코요테가 대표곡들을 연이어 부르며 학생들의 호응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 알짜스쿨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호남대학교는 올해 네 번째 알짜스쿨을 운영함으로써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